자, 이 시간에는 116페이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이 용도적별.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 파트 있죠? 이건 꼭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표. 가로 1번 건폐율, 2번 용적률, 그리고 3번에 1번, 그리고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그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최단 표가 있죠? 이것 꼭 암기를 해야 된다. 중요표. 그 다음에 가로 4번. 동그라미 1번, 미정지역에서의 건축지향 건폐율로 규정 적용, 중요표. 넘어와서 2번, 미세분지역에서의 건축지향 건폐율로 규정 적용, 중요표. 그리고 가로 5번에 건폐율 적용 완화, 2번 용적률 적용 완화, 박스 안에 있는 것들 좀 봐두셔야 되겠다. 그 정도. 자, 그리고 특히 116페이지하고 117페이지 있는 것들, 이것들은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완벽하게 자기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에 꼭 한 문제 나오니까요. 자. 먼저,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모의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이때 건축물 이렇게 주어진 대지 안에서 건축할 때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대지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면적을 잡죠. 이렇게 이 건축면을 잡아서 층층이 올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층층 올라갈 건데 이 건축 면적 크기를 규제하자. 이 건축 면적의 최대 규모를 규제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건폐율입니다. 그리고 이 각층 바닥면적 합계 이걸 합해서 연면적을 하거든요. 바닥면적, 각층 바닥면적 합계, 바닥면적이라고 생긴 것을 다 합하는 거.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바닥면적이 있다 그러면 다 합계하는 것을 연밀합니다. 이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용적률입니다. 그래,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밑반 건축면적 잡고, 그 다음에 층층 올리죠? 바닥면 쳐서 올리죠? 그래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가지고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올리는데 이 건폐율을 먼저 적용하여 건축면적 확보, 그다음에 건축면적 확보했다면 이제 층층이 올릴 건데 그때 각층 바닥면적 규제를 하게 해서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을 확보할 때는 마음대로 크게 확보할 수 없고 용적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건폐율이 뭐고 용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체크해 볼것 같으면 첫째, 건폐율.
이 건폐율의 뜻 꼭 아셔야 되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 이렇게 대지 면적이 있다면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율을 말하냐? 건축 면적이다. 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다만 이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 있다 그러면 여기 또 조그마한 건축 면적 확보해서 건축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 건축 면적, 건축 면적 합계를 규제합니다. 그걸 건축 면적 합계라고 합니다. 근데 건폐율은 건곡대할 때 약자로 건대라 하죠. 그래서 건대, 건대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그리고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이 쌓였다면 건축 면적 합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이 폐자가 무슨 폐일까요? 덮을 폐죠. 주어진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을 가지고 덮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은 이렇습니다. 이때 이 대지의 정리는 건폐로 최대한다고 오고 싶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천정부터라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확보 가능한 건축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했던 것인가? 천에 50%만 건축 면적 확보해서 덮어라 이거니까 최대 500정부터까지만 확보하시는 것이죠. 이걸 처음 안 되죠. 그래서 이 대지 면적이 천정부터다. 그랬다면 건축 면적은 최대 500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걸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건폐율을 적용하여 건축 면적의 크기를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대지 안에 빈 땅이 공지를 확보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빌공짜 땅. 그러면 이 대지 이용할 때 개방감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인접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해야 된다면 그때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위협이 발생해서 건축물 간 통풍도 양호, 채광도 양호, 일조도 양호해서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고요. 화재 발생 시 연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 대전의 공지 확보차 건폐율을 통해서 건축 면적의 크기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 만약 이 대지가 천정부터인데 여기에 정도는 용적률 최대도가 90%다. 그러면 이 건축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는가? 900정부터까지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100정부터만 빈 공기를 확보하면 되죠. 만약 이 대지가 있는데 적용률은 건폐율 최대도가 20% 이하다 그러면 확보 가능한 건축은 200정부터로 끝나죠. 초과하면 안 되죠. 이 건폐율 적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건축 면적 최대 규모를 규제해버리니까 바로 공지 확보로 효과가 있다. 대지 안에 빈 땅을 확보케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건폐율은 건축물의 건축 면적 크기를 규제하기 때문에 수평적 규모를 규제하죠. 건축물에. 그러나 이 수직적 규모를 규제하는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 규모를 규제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적용해 나가도록 규제합니다. 이때 용적률은 뭐냐? 하나의 대지 면적에 대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이 연면적 뜻이요.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연면적 하거든요. 이때 각층이라는 것은 그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하층이 있다 합시다. 지하층이 이게 두 개층 있다 하고요. 지상층이 있고 이건 용도가 주택입니다.
주택입니다. 주택입니다. 이거 1층, 그리고 지하 1, 2층, 이것들은 다 부호성용 주차로 되어 있다. 주차. 그리고 각층 바닥 면적은 크기가 다 100제곱미터로 합시다. 이랬을 때,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냐?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해서 600제곱미터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이 용적률을 계산하는 이 산정식의 분자의 연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용적률 산정식 연면적에는요, 그 건축물 내에 이런 면적이 있다면 그것은 제를 시키고 계산하도록 허용합니다. 지하층이 있다 그러면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제를 시켜줘요. 그다음에 지상의 부호성 용도. 부호성 용도에 주차장이 있다면 그것의 공간도 면제를 해줍니다. 지상에 피난 안전구역이 있다. 피난 안전구역이 있다. 피난 안전구역이 있다면 이 것이 차지하는 면적도 바닥면적 제외를 시켜주죠. 대피 공간이 있다면 역시 이 공간도 용적률 산정식 연면적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네 가지를 꼭 암기해야 돼요. 지, 주, 피, 피. 지, 주, 피, 피는 용적률 산정식 연면적 제외할 때 제외. 그게 나와 있죠? 교재. 박스에 보면 용적률 산정하는 경우 연면적 제외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지하층일 때 지, 지상 부호성 용도인 지상층 주차용 면적. 그 다음에 3번 저 피는 안전구역 피, 4번 대피공간 피. 그래서 지주 피피는 지어야 된다는 것. 이것들을 설치, 지하층, 지상, 부호성용 주차장, 피는 안전구역, 대피공간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그것들의 면적은 제외를 하고 용적률 산정식 연면적해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에 두 동이 있다. 하나 이렇게 해서 두동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연면적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연면적이 있을 건데 이것을 합하는 것이 연면적 합계예요. 이때 하나의 대지 안에 두동 이상 있다면 용적률 산정식 연면적 합계로서 접근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용적률 할때 적자가 무슨 적이냐? 쌓을 적이죠. 그래서 층층이 쌓아 올려가는 그 규모를 규제해서 건축물로 수직적 규모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수직적 규모를 규제하겠다. 수직적 규모를 규제하겠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높이와 층수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용적률이죠. 이 용자가 무슨 용이냐면은 얼굴용입니다. 한자를 보니까. 얼굴용이에요. 건축물에 있어서 얼굴은 바로 지상에 노출된 것이 얼굴인데 지하층은 얼굴 아닙니다. 그래서 용적률 산정식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을 일단 얼굴 하니까 제외를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것도 네, 세 가지는 얼굴로 보지 않죠? 지상 부호성용 주차용으로서는 그 공간, 피난 안전구역 공간, 대피공간 면적, 이런 것들은 얼굴이 아니니까 빼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건축물로 얼굴이 되는 공간에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 3번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도 최단도는 3단계로 규제합니다. 최단도는 3단계로 규제하는데 3단계. 자, 이 용도지역 조밀에 보았던 건데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하면 국토의 용도지역은 크게 사용도지역이 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죄는 보존이 있습니다. 도식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이 있고요. 관리역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역이 있죠. 이와 같이 바로 구지역, 주상공, 녹, 보호생계, 농자, 구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최단도는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건폐율을 볼 것 같으면, 7, 9, 7, 2, 5, 밑에 있는 친구들은 2, 2, 4, 2, 2가 되죠. 이 수치는 달달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요, 바로 어떻게 되느냐? 5, 1, 5, 4, 1이죠. 그리고 보호생농자는 80할때 80, 80, 계획과정은 100%야. 80, 80. 이렇게 되죠. 왜 1500, 500, 1500, 400, 100% 이하. 이렇게. 이하. 여기는 70, 90, 70, 20, 20, 20, 40, 20, 20% 이하. 그래? 그래, 이 수치는 외우셔야 돼요. 외울 때에 이 표도 외워야 돼요. 국토의 계획 및 내용 법률에 의하면 도가 농자, 도시는 네 가지, 주상공, 녹, 관리는 세 가지, 보호생계. 그래서 주상공, 녹 한번 쉬어요. 그리고 보호생 농자에서 주상공로에서 7, 9, 7, 2. 보호생계 농자는 2, 2, 4, 2, 2. 뒤에는 0% 이하 똑같다. 용량을 주상공로에서 5, 1, 5, 4, 1. 뒤에는 0% 이하 똑같다. 비소증 8, 8, 100, 80, 80 이하죠? 자,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별 건폐율 용도 최단을 1단계로 규정하고 있고요. 2단계로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시행령인 대통령령. 이 대통령의 시행령을 통해서 바로 세 분 규정하고 있죠. 주거지역이라는 거 여섯 가지가 있죠. 전용, 일종, 이종. 일반 1, 2, 3종 준이 있죠. 그리고 상업적 네 가지가 있었죠. 중일육은 공업적 세 가지 있었죠. 보존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 공업적 있고 관리 세 가지 있죠. 보존 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이렇게 있는데 이 건폐율 용도 최단도 먼저 건폐율을 보면은 건폐율은 5, 5, 6, 6, 5, 7 이렇게 되어있죠. 50, 50, 60, 60, 50, 70 이하. 중일군은 여기에서 9, 8, 8, 7. 전일준 다 7, 7, 7. 보호생자 이타 20% 이하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도 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그 교재 117페이지 보면은, 제1종 전용 주거는 뭐 50% 이상, 100% 이하다, 이렇게 되는데 앞에치는 몰라도 돼요. 최대 안 들어 우리는 알면 되니까, 앞에는 몰라도 돼. 그냥 뒤에 것만, 100. 100에다 50%를 플러스 하면 되죠? 150, 200, 250, 300, 준 주거적은 500%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공업적도 여기서 했던 것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전용 공업적은 300% 이하. 플러스 50% 이하 하면 됩니다. 그러면 350% 이하, 400% 이하. 이 상업적은요,
중심 상업지역에 1500에 적용되는데 마이너스 200% 하면 되겠네요. 1300, 1100, 900% 이하다. 보호생 노후자는 보호전만 80% 이하고 생년은 다 100% 이하입니다. 그래, 이거 수치 달달해야 되고, 용도지별 건폐가 용도가 최대한 될 규제는 1단계로는 국토개혁법률, 2단계로는 대통령 시행령, 3단계로는요, 이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그 수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강, 특특, 시군 후 조례로 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지로 나가서 활동할 때는 조례가 어떻게 용적률 건폐를 정하고 있는가 이것까지 파악해서 확인해 가지고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 중개요원에게.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있죠. 이 가로 4번이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미 지정 적을 때 미자가 뭐냐? 안일미죠. 아직 지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용도죠. 거기 보면 머리자 따오면서 갑니다. 도관농자, 도시적부터 자연포지 도관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적,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적을 미지정제를 하죠. 그럼 미지정제에 대하여 용도적별 건축물 건축제한 건폐 용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무슨 적 규정을 적용하면 되냐? 자연 보전적. 그렇습니다. 자, 이 전 국토가 있는데 이걸 변형시켜서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그 국토는 아까 도, 관, 농자로 용도와 구분 증대 있다고 그랬죠. 도시적이다, 관리적이다, 농림적이다, 재능 보존입니다. 그런데 전 국토가 도, 관, 농, 자 이렇게 도시 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지정을 해놓은 땅이 있는 반면 아직 도, 관, 농, 자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지정이 안 됐다. 이걸 미지정적이라고 그래요. 미지정지야. 그래, 여러분이 여기에 한 필지 땅을 가지고 있다. 여기다 법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은데 바로 여기는 농어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 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농어가 단독을 지은다 합시다.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이 천정부터일 때에 자연환경 보호전적이 있는 것은 자연환경 보호전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요. 자연환경 보호전적의 이 건폐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건폐를 아까 20% 용일은 80% 이하 있죠. 이걸 갖다 그대로 적용해서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농림적에 있다면, 땅이 농림적에 있다면, 농림적 안에서 건축물 건축 제한, 농림적 안에 정의는 건폐율 20, 용률 80 이하를 정해서 이용하면 되죠. 그런데, 도, 간, 농, 자로 아직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미지정적에 이렇게 한 필 땅이 있다. 이 땅에 따른 건축물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있다가 중요해요. 있는데, 무슨 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어디다 건축하면 되냐? 자연환경 보호전적이다 이겁니다. 자연환경 보호전적 조금 전에 공부했는데 초등학교하고 농어가 단독대 이런 걸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이 지역에 따른 자연환경 보호전적 안에서 건축물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농어가 단독대 지을 수 있고 초등학교 이런 걸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걸 건축할 때는 바로 건폐율도 용도를 정해야 되는데 그때 건폐율과 용도는 다 무슨 적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면 되냐? 자연환경 보호전적. 자연환경 보호전적 안에 건폐율 기준 20% 이하, 용률 기준 80% 이하를 정해서 이해하면 돼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도관 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이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은 도시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어. 도시적 이걸 적용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간 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미정적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는 네 가지 지역 중 가장 규제가 센 책인 자연환경 보전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밑줄 끊었죠. 자연환경 보전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2번 미세분제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용률 규정 적용해가지고요. 도시역이 세부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부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걸 미세분제라 합니다. 여거 도시역이 이렇게 있었다. 도시역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주거적은 다시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주원이 있고요. 상업적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3종이 있고 공업적은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 중공업이 있고 녹지적은 보전 녹지적, 생산 녹지적, 자유 녹지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 도시역이 이렇게 아직 세부 용도로 정해지지 않는 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직 세부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역에 토지가 있다. 여러분이 땅 주인이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되냐. 녹지가 하면 틀리고 녹지도 세 가지 있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유 녹지. 이 중에서도 가장 개발이 어려운 땅이 보전 녹지입니다. 그래서 보전 녹지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건폐율인 보전 녹지의 건폐율이 20% 이하 있죠. 용률 80% 이하 있죠. 이걸 갖다 그대로 정하면 돼요. 그래서 도시역 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는 미세분지역에서는 무슨 지역에 관한 건축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정하느냐 보전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고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적. 이 관리적도요.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보전관리적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관리적 중 보생계로 세분이 안 된 미세분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관리적 중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는 미세분적이 있는 땅에서는 무슨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되냐? 이 보전, 생산, 계획관리 중 가장 규제가 센 보전, 녹지 안에 허용된 건축물만 건축해라. 보전 관리적 내 허용되는 건축물, 보전 관리적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하고, 보전 관리적에 건폐율 규정 20, 용률 규정 80, 이걸 정해서 건축해서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도시역 내 미세분지역, 관리적 내 미세분지역, 전국에 있는 미지정적, 미자가 들어갔다. 용도적 중 미자가 들어간 지역은 다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취하냐? 보전이란 말이 나온 용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녹지역, 보전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이런 미자 지역은 건폐율 용률 다 얼마냐? 똑같다. 미자는 미성년자 합시다. 미성년자는 보통 28 청춘이 많죠. 28에 16에서. 그래서 28 청춘 미자이게 28할 때 건폐율은 다 20% 이하, 용률은 다 80% 이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꼭 나오니까 정리해서 마쳐야 되겠죠. 2번 118페이지 2번 보전 녹지역 그것다 체크하고 보전 관리지역 그것다 체크해서 달달달 그리고 5번 건폐율로 적용 특례에서 1번 박스 안에 자연 녹지역에 증는 개발 증는 30% 이하, 도시역 예우 지역에 증는 개발 증는 40% 이하, 수산양 보건 40% 이하, 자연공원 60% 이하,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70% 이하,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주원 산업단은 80% 이하다. 용적률 적용 완화해서
도시적 예우 지역에 찍는 개발 지역은 100% 이하. 수산양보건 80. 재원권 100. 도시적 예우 지역에 찍는 농농은 150% 이하다. 이 정도는 받으시 바랍니다. 그 수치를 짝짓해서 좀 눈에 따, 좀 익숙화해 두시고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어디를 살펴보냐. 나머지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통과 하고요. 쭉 넘어가서 보시면은, 그 124페이지 있죠? 124페이지에 예제 문제를 꼭 풀어보십시오. 예제 문제 1번, 2번, 3번까지 꼭 풀어보실 것. 잠시 쉬었다가 126페이지 용도 지구를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